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레이달리오의 올웨더 전략. 비가 와도 햇볕이 내리쬐을 때도 당신만을 생각합니다. 지금 키움증권에서 만나보세요. 불리오 올웨더 ETF랩 ISA.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 자, 내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. 연구원님 보니까 우리가 앞서서 이제 오늘장을 정리하면서 살펴봤던 내용들이 이제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, 센티멘트에 얼마나 많이 미치는지 이거를 좀 체크하는 게 이번 주에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싶은데요. 네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수가 위로 움직일 만한 그런 힘은 좀 부족할 것이다. 이제 계속해서 그런 불안 요소들이 나오면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. 네. 일단 그 이번 주에 주요 이벤트를 보면 어떤 것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냐. 1번은 미중 마찰이 더 불거질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금요일 날 미국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보복 조치를 발표한 거잖아요.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또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. 네. 왜냐하면 특별지위를 제거하겠다고 그런 조치를 발표했으니까. 그래서 중국에 대한 그 보복 조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,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있지. 작년에 나왔던 뭐 희금속이나 휘토류 이런 수출 제한도 나올 수 있고,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고, 뭐 종종 있고,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. 네.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그 조지 플로이드 과잉 진압에 대한 그런 시위대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인데, 네. 여기에 대해서 뭐 그 투자 심리를 영향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익 매물에 대한 그 가능성이 더 올라가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, 여기에 대해서는 그 유럽 증시가 더 특히 주목할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향후 성장률 전망. 여기 이게 수정될 것 같거든요. 그 지난 3월 달에 수정치를 발표하고 4월 달에는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수정치를 발표했는데, 그 시나리오가 지금 그 베이스, 미디엄, 그리고 워스트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졌는데, 지금은 거의 워스트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뭐 똑같은 것 같아요. 현재 보면은 유동성 정책, 네.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이제 경제 재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걸림돌이 될 만한 부분들이 네.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요거 보고,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미중 간의 충돌 이 부분들 보면서 결국은 지수는 위도 아래도 막힐 거라는 말씀이시네요. 네, 저희 하우스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럼 종목 찾아야 되는데. 네. 그건 저희가 해야 되나요? 하지만 그 네.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그래도 경제 지표 면에서는 정말 크게 악화되는 경제 지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나온 그 일본이나 한국 PMI 지표들은 약간 소폭 둔화된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, 네. 오늘 발표될 미국의 ISM 제조업 PMI나 아니면 유럽의 그 독일 아니면 그 영국 쪽의 PMI 지표들도 발표되거든요. 네. 그쪽 지표들은 개선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, 경제 지표들은 그 개선되지만 그래도 그 대외적인 이슈들이 더 불거진 점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만약 지표가 나쁘게 나온다 하더라도 요즘 들어서는 지표, 실물 지표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. 어차피 나빠는 나쁠 네. 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영을 하지 않았는데, 이번에는 사실 맘대로 그래줬으면 좋겠거든요. 또 좋다면은 여기에는 좀 더 반응을 하고요. 예, 제 맘대로네요. 알겠습니다. 일단은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, 센티멘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것인지 여기에 보다도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